와 진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좋아. 네 오늘의 TMI 이 슬리퍼는 제 슬리퍼가 아닙니다. 제 거 뺏어 왔어요. 자 신겨줄게. 짜라란. 안녕하세요. 좀 더 들어오시면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지금 급속도로 들어오고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거긴 지금 오전인가요? 오전 10시? 아니지. 오전 그치. 10시 반. 맞지. 헬로우. 헬로우. 헐 얘들아. 어 채팅창이. 어 대단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떨리는 건가요?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 빠방 하고 나타난 범규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태연이도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주를 부셔버릴 정도의 귀여움으로 완전 무장한 아,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 부셔 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느덧 저희 우뿌라 채널이 yeah. 세 번째 진행을 네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와. 박수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벌써 세 번째네요. 사연이 그러면 여섯 개. 여섯 개. 그쵸. 생각보다 많이 있네. 진짜. 회차가 거듭될수록 확실히 여유도 좀 생기고.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 팬분들과 이렇게 멀리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완전 덥다고 들었어요. 여기도 더운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선크림도 잘 바르셔야 되고 맞아요. 네, 피부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맞아요. 날씨예요. 그 손에도 꼭 바르시고요. 네. 물 많이 마시고. 진짜 이거 손목만 타요. 어 맞아. 저희는 아직 살이 네, 안 탔어요. 저는 아직 안 탔는데 아직 하예요. 저 중학교 때 졸업 사진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 보면은 아마 제가 손목시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만 씻고 먹거든요. 그 손목시계 혹시 형이 선물한 손목시계니? 맞아요. 미안해. 지금 숙소에 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그 네 맞아요. 배터리 너무 돌아가. 아 그래요. 시계 파서 한번 봐야겠네. 아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우프라의 이제 우주 뿌셔 라디오 이거 네. 구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실 지난번에 V앱 하면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날은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태연이와 함께 이 구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호 어떻게 만들었지? 저희 구호는요 일단 뭔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저희 둘 다 별로 평범한 거 안 좋아해갖고 맞아.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포즈 할까 어떤 구호 할까 어떤 음으로 할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게 탄생했고요. 그 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의 아. 멜로디성 따라따라따라따 이거?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음을 넣으면은 좀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음의 높낮이를 이것저것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막 따라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따라 여러 개 해봤어요 진짜. 네. 아 이렇게 다 시도를 해보다가 아 우주 뿌시 라디오 이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다 싶어서 태연이랑 저랑 이렇게 음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 이런 거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나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바로 나갈 수 있게. 맞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V앱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 되게 우리끼리 걱정을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랑 토현이는 아 라디오를 진행해보자 이러고 수빈 형이랑 휴닝카는 아 종이를 잡아보자 해서 공작 시간도 하고 연준 형은 아 게임을 해보자 해서 게임을 하기로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라디오 채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멤버들도 저희 라디오 진행하고 싶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자격증이 있는 저희들만 할 수 있어요. 아, 네. 라디오 그 진행 자격증이라고 되게 따기 어려운데 시험이 있는데 그걸 네. 저희는 통과해가지고 제가 1급이었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2급으로 통과하긴 했는데 잘했어요. 충분히 2점 차이였어. 맞아요. 턱걸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앞으로 이제 또 사연이 도착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두 개 정도.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멤버가 사연을 보내줬을지 너무 궁금한데 태연이 저는 아 근데 이젠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연을 읽어보기 전에 저희 팬분들 뭐하고 계신지 너무,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요.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침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은 한국은 이제 10시 반 이렇게 됐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은 아니고 다들 아침은 드셨나요? 아 일하고 계세요. 자다 일어났어요. 일하는 중. 부지런하시네요. 학교 가기 전 자소서 쓰는 중이요. 그 자소서 저도 그거 썼죠. 등 뒤에 그게 누구예요? 네. 네. 이거 수빈이 형이 그때 한번 말했는데 그 등 뒤에 있으면 아마 추락하고 떨어질 거라고. 네. 저도 라이브로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거 뭐야 섬뜩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보다 그게 더 무서워. 잘 지내셨죠? 팬분들에게 보내는 신. 저희도요. 공부해요. 공부 미국에서 네 공부 되게 추억 돋는 단어네요. 왜? 저는 아직도 자기 전에 30분씩 문제집 보고 하는데 안 봐요? 형 재밌는 건 충분히 아니까 그만해도 돼요. 그 미국 쇼케이스 잘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사실 쇼케이스가 거의 미국 이번 투어의 낙이었어요. 저는. 아 나도 너무 행복했어요. 할 때마다 내려가기도 너무 싫었고 너무 좋았어요. 곡이 다섯 개인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어 맞아. 그 한국 쇼케이스 때는 저희가 몇 곡 했죠? 두 곡 했나? 세 곡. 세 곡 했어? 세 곡 했죠. 네 세 곡 했잖아요. 아 팬 모르는 팬분들이 계실까봐 일부러 아, 그 여러 번 네. 리마인드. 정말 그 의미는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에휴 정말 뭐 했어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네 별에 났다. 네 맞아요. 다행히 다 알고 형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는 나를 까먹으면 되겠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 와서는 그때도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곡을 하게 돼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섯 곡을 하다 보니까 더 짧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또 여러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의미도 있었고 아니요.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또 Our Summer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맞아. 그거 언젠가는 한국 팬분들 앞에서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막 그 마이크 돌리고 막 턴들고 예니어 빼고 막 공지고 이러는데 그걸 라이브로 못 보여드린다니 약간 아쉬웠어요. 맞아. 이제 사연 읽어볼까요? 아, 그럴까? 뭐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저희 우뿌라는 제가 갑자기
채널 설명. 네. 저희 욕부라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들이 사연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100% 하기로 100%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거의 1000%로 임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짜 저도 저희를 진행하는 저희조차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저 지금까지 나온 사연 다 누군지 모르고요. 정말 궁금한데 다들 말을 안 해줘요. 진짜 말을 안 해주고 오늘 사연도 너무 궁금해요. 맞아. 정말 이게 태현이가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태현이 쓴 사람 누군지. 맞아요. 아니 저도 태현이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환이를 위해 하나의 뭔가 그걸 알려드린다면은 네. 아직까지 제 사연은 소개되지 않았어요. 전에 뭐 보내는 거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날 일기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날 일기 안 올라왔던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나왔구나. 나왔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 사연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소개될 수도 있고 뭐 이미 됐을 수도 있고 아마 안 될 수도 있고. 알겠어요. 저는 사실 제 사연이 한번 나왔어요. 제 사연이 나왔는데 문제는 안 가르쳐드릴 거고요. 제가 이게 세 번째죠? 근데 나는 너가 어떤 사연을 썼는지 알 것 같아. 어떤 거야? 그 껌 떨어뜨린 거. 껌? 그거 너지? 지금 밝혀봐요. 알겠어요. 난 누군지 몰라서 근데 너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될 수도 있고 뭐 그치 제가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진짜 이 정도로 정말 100% 익명제예요. 맞아요 100%.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우뿌라 앞으로 도착한 사연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네. 우주를 부셔버릴 정도로 귀엽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사연 자체를 이거 검열을 해야겠어요. 이런 건 이제 자르고 이제 여기 그래도 귀여운 우리 우프라 DJ분들에서 그냥 그래도를 없애고 귀여운 우리 우프라 DJ분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땡땡이에요. 땡땡이? 그럼 휴닝카이는 안 되네. 땡땡이. 그러네. 연준이, 수빈이, 범규형이 태연이, 범규이. 범규이는 안 되니까. 네 사실 저는 오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네.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벌써 누군지 알 것 같아. 문제가 있어 이건. 계속해보세요. 이 사연을 쓰면 아마 제가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른 척 해주기 알았죠? 약속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 멤버들 중에 제 보물 1호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멤버들이 있어요. 네. 제 보물 1호는 말이에요. 저에게 정말 정말 소중하고 또 소중한 건데 말이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벌써 알 것 같아. 이상하고 장난을 칠 때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많이 속상하답니다. 네. 그렇다고 멤버들이 믿고 그렇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멤버들이 제 소중한 보물 1호와 함께 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단지 이번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보물 1호와 놀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제 소중한 보물 1호니까 아껴달라고 하고 싶어서였어요. 헤헤.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내일부터 제 보물 1호에게 그만 장난치기요. 약속. 나는 너무 확실해 이건 진짜. 저는 누군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슈닝칼 씨 이거 이렇게 사연 보내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이거는 익명을 보장하기 힘들고요. 지금 슈닝칼 씨 때문에 저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익명제 100%였는데 지금 80% 떨어졌거든요. 다섯 개 중 하나 들통나는 거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보내시면 곤란해요. 좀 자기가 아닌 걸로 보내주셔야지. 네. 일단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그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보물 1호를 가지고 노는 영상이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뭐지? 그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고.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네,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휴닝카이가 이 영상 보고 있으려나? 그냥 보면 좋겠어. 아, 저도요. 전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의하세요, 휴닝카이 씨. 네. 여러분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치 휴닝카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휴닝카이. 휴닝. 범규.
여러분은 누군 것 같으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유닝카이. 유닝카이. 유닝카이 확실히. 카이한테 물어보자. 귀여운 닝닝이. 더 맞춰보세요. You can guess. 범규. 범규?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 인형 사신 분. 아 근데 저희가 모르는데 놀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쿠아리움에 갔다는 사실이 좀 놀라워서. 아 나도. 휴닝카이 인형. 뭐 거의 전부 휴닝카이 친구를 예상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겠고요. 네. 또 확정 질문. 휴닝카이 질문 이거 보고 계시면 반성하세요. 네. 거의 조금 더 저번에 그 사연 쓰신 분 중에 사랑둥이라고. 네. 맞아요. 사칭하신 분 계셨죠? 네, 사칭하신 분. 그렇게 네. 하셔야 돼요. 네. 보고 네,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나도 확실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저희가 V앱 끝나고 또 100% 안 알려줄 거지만 네, 한번 맞아요.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맞아요. 저희는 익명자 100%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 확률을 높여봅시다. 다음 사연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우프라 DJ분들 그리고 현재 우프라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프라 나올 때마다 무조건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우프라 애청자입니다. 형 아니에요? 이거 형 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 사연이 공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수빈이 형도 우프라 맨날 보긴 해요. 맞아. 제가 얼마나 우프라 애청자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우프라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첫 우프라 때에도 본방을 놓치지 않았었고 지난번 우프라 때도 본방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도 안 돼. 아마 지금도 우프라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우프라 애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에헴. 좋네. 우프라의 애청자인 만큼 우프라의 애청자인 제가 오늘 사연으로 우리 DJ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방디 그리고 깡디. 깡디가 저예요. 요즘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가 라면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무너무 자주 먹어요. 몸에 안 좋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다들 그 라면의 중독성 다들 아시잖아요. 맞아. 못 끊겠어요.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먹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읽고 어허 이 사연자분 밥 먹고 라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할 것 같은데 틀렸죠? 저희는 그렇게 지적 안 합니다. 맞아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매우 존중해요. 사실 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 밥 대신 라면이라고 혼내면 안 돼요. 알겠죠? 밥은 밥대로 잘 먹고 라면은 라면대로 정말 잘 먹고 요즘은 정말 라면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프라 DJ분들도 아마 끊기 힘든 음식들 있을 텐데 혹시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일단 이거 본방사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형의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 나인 것 같아? 근데 잘 솔직히 모르겠어. 저는 수민이 형인 것 같기도 해요. 나도. 근데 아 근데 오늘도 내 사연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 아 그래요? 제 사연은 언제 소개되지? 이게 사연을 보내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100만 23표 정도를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아직 떨어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너무 아쉽고 맞아요. 이번에도 한 500만 개 중에서 저희가 두 개 고른 거거든요. 이게 500만 대 2에 이렇게 살아남은 사연들을 저희가 이렇게 네 하거든요. 한 분당 거의 100만 개씩의 사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도 어떤 걸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 누군 것 같나요? 이게 좀 이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여유 한 번. 다 식었다. 수빈이 아니면 윤준 누가 가장 귀여운 회원입니까? 아십니다. 연준이, 라면 사랑 연준이, 수빈. 라면 좋아하니까 연준이?
범규야 많이 먹어. 비린 수빈. 수빈 수빈. 아니 안 한 거예요. 이 강아지들의 정체는 이 마이크를 숨겨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귀엽죠. 태현, 연준. 뭐 근데 형들이 많이 나오긴 하네. 그러게요. 형들이 뭐 먹을 거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수빈 토끼. 수빈 토끼. 수빈. 수빈. 범규, 연준. 범규, 범규. 이거 저요? 진짜 범규야. 아니요. 확신하시는데요. 이름이 두밭두세요. 무슨 뜻이죠? 두밭두. 그러면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 약간 진행하면서 추이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알겠죠? 휴닝카이 주의하세요. 저희가 주의력이 늘고 있으니까요. 경고장이 경고예요. 이거는 한 100만 개 중에서 지금 저희가 두 개 이렇게 골랐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99만 9999개는 어떻게 썼길래 제가 이걸 뽑았겠어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사연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TMI 코너. 오늘은 저희가 미리 준비한 TMI도 있고 실시간으로도 받아보려고 해요. 질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L에 와서 처음으로 2층 버스를 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 형 처음 타봐요? 어떤 거? 2층 버스. 한 87번 정도 탔는데 이제 LA 와서는 처음 타봤지. 형은 말이야, 어? 영화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2층 버스가 이렇게 학원 앞에서 이렇게 딱 2층이잖아. 네. 학원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수업을 2층에서 들었거든. 네. 창문 열고 그냥 딱 내려가면 2층 버스 위에 딱 옥상 딱 앉아가지고 안전벨 딱 하고 집에 갔는데. 저는 오늘 처음 타봤어요, 태어나서. 아 진짜? 네. 오케이. 그것도 TMI네. 네. 너는 TMI 뭐 있어? 저는 TMI가요 사실 이게 모조품이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아, 범경은 진짜 마시고 있어요. 범경. 저 아메리카노 마셔요 요즘에. 네? 어때요? 저는 쓴 커피 못 마셔요. 지금 또 옛날에 커피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켰다가 그분이 실수로 더 큰 사이즈 주셨단 말이에요. 아메리카노 시켰다가 큰 사이즈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첫 시도였단 말이에요. 첫 시도 조그만한 걸 시켰는데 그냥 큰 걸 해주셔갖고 그냥 그거 드시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나왔는데 그거 먹는데 총 3시간 걸렸고 남는 거 연준이 형이랑 안무 선생님 드렸어요. 아 진짜로? 아 그리고 또 지인이가 또 뭐 있지? 익숙하죠? 이거 저희 V앱 애청자분들은 저 친구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 네.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멀리 뜁니다. 뿅! 보세요. 이 강아지 정도는 그냥 넘을 수 있어요. 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건 제가 만들었고요. 이름도 있어요. 되게 일단 색깔이 하늘색인데 되게 뭐랄까 견고한 그래도 웅장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 스카이캐슬이에요. 와! 스카이캐슬! 네. 야 이름이 멋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전에 TMI 코너를 한다고 이제 소개를 할 때 하나 알아냈어요. 네. T 뒤집은 뭐죠? T죠. M 뒤집은 뭐죠? M이죠. 아. I 뒤집은 뭐죠? I죠. TMI 뒤집어도 TMI예요. 아 삼자칭 도형이다. 똑똑한 친구군. 좋습니다. 네. 이번엔 실시간으로 받아봅시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Anybody? 재밌으셔라.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인가요? 이게 저는 저 청개구리인가 봐요. 일찍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늦게 자고 싶어요. 막 네. 막 해놓으면 막 늦게 자요. 네. 또 스케줄이 늦게 끝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씻잠을 더 바로 자요. 저는 사실 원래 잠을 일찍 안 자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뭐 어느 며칠 통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잠을 되게 조금 자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키가 아니야, 너 큰 편이야. 무슨 말이야? 아,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옆에 있어도 그렇지 저 원래는 큰 키예요. 아, 갑자기 약간 슬퍼지네.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원래 잠을 잘 안 자요. 잠 잘 시간에 약간 더 뭔가 좀 생각하고 글 쓰고. 저는 저 미국 와서 맨날 맨날 반신욕을 하거든요. 아, 진짜? 최고예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Other question 있나요? Anything else? 영어 많이 늘었죠? 네. 여기 있다 보니까 영어가 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짧게 짧게라도 한마디씩 이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늘게 돼. 맞아요. 지금 거의 튼튼 영어를 저는 그만둔 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잘 많이 못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실력으로 엄청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 그만두면 안 됐어.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됐어. 왜 너희들 잘생겼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미인이시고 아버지도 미남이세요. 네. 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살짝 인정하기 힘드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쁘고 잘생기셨어. 범규와 태연이는 한자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진주강 클릿에 나타난 현입니다. 진짜 엄마한테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저번에 저희 단체 구입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서 제가 한자를 기억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게 하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한자를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엄마가 제 V앱을 봤나봐요. 네. 그때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엄마한테 V앱 끝나고 카톡을 봤는데 한자를 다 쓰시고 캡처하시고 이 뜻까지 써가지고 엄마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야 이제는 좀 외워라 그래가지고 아 엄마 미안하다 내가 다 반대로 말했구나 어쩐지 세상에 없는 한자가 나왔더라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 와. 네. 오늘도 연락이 오시겠네요. 네, 왜냐면 저 한국도 깨어 있을 시간이니까 이걸 보고 있다면은 엄마 미안해. 더 많이 받아볼게요. 네. 또 이 우주부서 라디오의 이 매력이죠. 소통. 맞아요. 소통을 소통. 뭔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죠. 맞아요. 다른 이 것들도.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할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예 소통 타임이 있으니까 소통 소통 시간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 뭐예요? 저는 검정색도 해보고 싶어요. 검정색 흑발이요? 저는 빨간색, 주황색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따뜻한 계열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차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또. 생각나는 한국 음식은? 사실 방금도 전 닭볶음탕 먹고 왔어요. 저도요. 오늘의 TMI 닭볶음탕을 먹고 왔다. 맞아요. 아침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식이었어요. 그 범규 태연이 MBTI 알아요? 저 MBTI 그게 뭐가 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했을 때 되게 그 진짜 제일 적은 그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 보여요. 고마워. 아 저도 자 뭐 제가 뭐였는지 생각 안 나는데 네 명이 다 감정형 필링이었고요. 맞아. 저 혼자 thinking 사고형이었어요. 맞아. 오 마이 갓. 나는 방금 졸업했다. 아 진짜요? 광고해 주고 계시네. 벌써 졸업해요? 아닌데 왜 이제 졸업해요? What do you do in free time? 저는 주로 핸드폰을 하고요. 메디테이션도 하고 멤버들이랑 얘기도 하고 사실 덜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알지? 근데 범규 형이 저희랑 있을 때나 활동적이지 약간 사실 저희 멤버들 다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뜨려 놓으면 다 아마 그냥 다 누워 있을 거예요. 아.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시너지가 발동하는 거죠. 뭐 먹고 그렇게 귀여워? 팬분들이 주신 사랑. 그거 먹어요? 어? 난 보관하는데? 대신 난 소화시키진 않아. 아 그래요? 응. 아, 담고 있구나. 응.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번에 말했나? 미국 와서 영어가 늘었어요. 근데 하나는 정말 너무 많이 늘었어요. 어떤 거야? It was amazing. 아, it was amazing. 네, 오늘 어땠어? It was amazing. 뭐 오늘 인터뷰 어땠어? It was amazing. 뭐 it was amazing. 이거는 네. 어디에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네, 그런 거여서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it was amazing. 저는 이제 쇼케이스가 끝나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많이 늘었어요. 뭐냐 뭐 썼죠 뭐 저 뭐였지 뭐였지? 많이 늘었단 We prepare a lot of defense instead of prepare just for you guys to make it special. 이거는 거의 입에 붙을 정도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가서 또 열심히 합시다. 언어 공부는 맞아. 더 많이 알수록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저는 들리긴 하거든요. 어 나도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멤버들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단어가 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 보통 제가 통역을 하긴 하죠. Translation. 재밌어요. 그만해도 돼요. 몇 개만 더 맞고 한국 와서 첫 번째를 뭐 할 거야? 입국 신사. 짐 찾기? 한국 그렇죠. Favorite food. 너 favorite food가 뭐냐? 저는 raw 한 걸 좋아해서. 알 거? 네. 저 회? 네 저 회 되게 좋아해요. 저는 회를 못 먹어요. My God. 네. 다들 이런 반응이더라. 그래서 형이 우주부셔라도 2급으로 통과한 거예요. 아 회를 먹었어야 했다. 네. 제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 강요하진 않지만 언젠간 꼭 시도는 네.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형이 만약에 그게 그 친구가 친해지면 어디 바닷가라도 가서 회 먹으면서 별 보자고요. 아 좋지. 제가 얼마 전에 댓글 달아줬잖아요. 형도 댓글을 달았던다. 맞아요. 봤어요. 하나만 더. 전공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아 전공? 저는 이제 실용무용과에서 뭘 전공하시나요? 얼반 힙합 전공. 아 그래요? 저는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실용무용과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알겠어요. 이제 제가 계속 연습을 하던 안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CD를 꼽고 이제 이제 그걸 딱 보기만 하면 아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근데 이제 그게 편집을 했었어요. 제가 중간을 자르고 뒤에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게 CD가 편집을 한 곡이면은 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근데 그때가 실기까지 이틀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왜냐면 그때 이미 1년은 쉬었었으니까.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러다가 근데 일단 빨리 하나 더 따자 이래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그거를 꾸어서 이틀 동안 하루는 따고 하루는 숙지해서 그걸 봐서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너 망했구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제 그 합격자 명단에 네. 이제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학교 붙었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막 빨리 교복 입고 싶다고 막. 잘 됐네요. 저도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만 반을 뽑아서 저희 한 반이에요. 한 반에서 3년을 가거든요. 원래 반이 두 개인데 실용음악과가 그래서 되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러나 저는 떳떳하게 들어갔죠. 역시 이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몇
같기도 할까? 이런 에피소드 풀면 또 재밌어진다. 맞아요. 아, 옛날 생각나네.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저는 엔드게임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마블을 잘 보지 않았어요. 아, 예전부터 맞아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 있잖아. 맞아요. 세계관이 있어요. 예, 그거를 모르니까 이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내용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더라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 근데 저번에 한번 멤버들이랑 뭐지 인피니티 워? 네, 인피니티 워 보러 갔었는데 그때 됐잖아요. 미안하다 재밌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가 진실을 말해버렸어. 저 그런 영화 되게 많아요. 저번에도 막 그 소리 없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 뭔지 알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저랑 보러 갔을 때 공포영 아니고 맞아.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벌 공 그 괴물이 왕 하고 애를 데리고 가고 맞아요.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폭죽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신을 끝만 코만 봤네. 망했구나 하면서 다시 자고 그랬었지. 그거 영화 약간 좀 그랬어요. 슬펐다고요. 감동이 있으면서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조금 결론이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중간중간에 깼는데 태연이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맞아요. 근데 중간에 자꾸 누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겁 되게 많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막 아 중간 아 아 이렇게 깨고 그랬었어요. 맞아 그때 재밌었지. 맞아. 태연이랑 범규 옷 왜 이리 잘 입어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네. 있어요. 되게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옷을 너무 못 입어서 대구에 있는 친구가 이 코디를 해서 올려보냈어요 저를.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형들 보면서 막 그냥 도전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흰색도 입어보고 막 주황색 바지도 입어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타일도 생기고 되게 옷을 많이 다양하게 입게 된 거죠 계기.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사진을 보면은 왜 내가 저러고 다녔을 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그런 걸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멋이란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뭔가 사실 저는 따라하는 거에서 많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맞아. 좀 멋있는 스타일을 되게 비슷하게 입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 찾은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 애초에 이렇게 그냥 상의 뭐 이렇게 하의 이렇게 다 신발까지 코디되어 사진 있는 사진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거 그냥 다 똑같이 따라 샀었어 그냥. 맞아요. 착장이 하나 맞춰져 있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맞아. 하트 해주세요. 언니 이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연구한 건데.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러게 이게 더 예쁜. 근데 저는 이걸 고집할 거예요. My way. 오케이. 육회는 좋아해요? 죄송해요. 저는 날 것을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이게 뭔가 못 먹는다 싫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는 그런 느낌. 넌 좋아해? 어떤 걸요? 육회. 육회. 육회 좋죠. 저는 잘 좋아해요. 전 그래서 되게 부러울 때도 많아요. 제가 못 먹는 맛을 되게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부러울 때도 많은데 딱히 시도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강요하진 않을게요. 아까 그리고 호박이랑 토토 사진 올려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제가 약속을 해야겠다. 오늘 저희의 토토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까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호박이가 치 반대로예요. 약간 개냥이긴 한데 말을 되게 잘 듣긴 하거든요. 개냥이 마음에 들어 라케 개냥이에다가 되게 매력 있는 친구예요. 걔. 근데 귀엽고 근데 쩍 그렇게 카메라 이렇게 맨날 사진 찍으면 고개 막 돌리고 호박을 부르면은 그 제가 보기엔 그 알아듣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또 흥미로운 사실 골프를 좋아해. 어? 그럼 그러니까, 고양이 갑자기 일어나. 아니요 본인은
저를 닮아서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아, 진짜? 어머니나 아버지가 골프 채널을 틀어 계시면은 진짜 TV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게 공 굴러가면은 퍼팅 이거 뭐라고 하죠? 그거 몰라 그린에서 하는 거 그거 우리 틱 치는 거 퍼팅? 뭐라고 하나요 그거? 오 물을 때 물어보는 네, 뭐 오. 그거 뭐라고 하나요? 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윙크? 아닌데 그 외에 그 언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채로 치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퍼팅 맞네 그래 맞아 퍼팅 맞대요 그 퍼팅 하는데 퍼팅 딱 하면은 긴장감이 막 있잖아요 근데 걔가 팁이 다 가려요 아 진짜? 손을 갖고 손을 팁이 모니터에 갖다 댄 다음에 공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손을 움직여 귀여워 그러면 나는 들어간 양궁인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장문을 못 보고 갤러리들이 환호하는 거 보면 안다고 아 진짜로 그런 친구예요 저희 토토는 약간 카메라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이게 카메라 갖다 대면 이렇게 막 화난 채로 있다가도 같이 메우고 있다가. 아 어, 진짜요? 프로네. 프로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어깨로 이렇게 올라가서 막 머리를 숨어 내 머리 뒤로 사진 찍기 싫어. 귀엽지. 그 개념을 아는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개념은.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요. 뭐야 너 많이 키우잖아. 그냥 로바가. 그래도 난 네가 제일 좋은 거지. 고양이가 싫다는 건 아니야.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저는 골든리트리버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푸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번에 촬영할 때 아, 맞아요. 만났었는데 인형인 줄 알았어. 네, 푸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푸들 좋아. 저도 나중에 강아지랑 살고 싶어. 호박이 삐지는 거 아니냐는데. 호박이요? 그런. 그렇게 마음에 담아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쿨하고 쿨하구나. 직한 친구라서 뭐 조용히 약간 저 처음에 딱 TV에서 나왔을 때 어 조용히 TV 나오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오프라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되게 소통 많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행복했어. 오늘 좀 오프라가 제게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재미있는 질문도 많았고 이 사연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그치니까야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았고 또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 오프라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 그만해!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덥다고 들었는데 네 팬분들도 다들 이제 선크림 꼭 바르시고 시원한 물도 꼭 들고 다니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빠라도 기대되고 저희 팬분들도 더 와서 좋고 맞아. 건강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음 또 어떤 멤버가 사연을 보낼지 궁금하네요. 네. 또 이번에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또 500원짜리 정도 올 텐데 저희가 또 두 개 잘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 포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어, 오늘 목걸이 했는데 별 모양이에요. Dream Chapter Star. 어 오늘 나의 미모가 좀 빛나는구만. 언제나 빛났어요 빨리. 어, 이 친구. 네 그러면 안녕. 해보고 때.